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테이너 김승훈이에요. 자, 5월 15일이 이제 가정의 달 중에서 그 선생님을 기념한 선생님과의 관계를 기념을 하는 그런 이제 스승의 날이라고 하잖아요. 이 스승의 날인데, 근데 옛날에는요, 스승의 날은 일단은 수업을 선생님들이 안 해요. 그 아침에 이제 아침에 그 운동장 조회를 한참 하던 그런 시절 있잖아요. 그 일제 교육의 그 잔해가 그 운동장 조회인데, 그 운동장 조회할 때처럼 운동장에 모여서 그 뭐냐 스승의 날 기념식을 해요. 스승의 날 기념식을 하고 그 보통 1학년들이 제일 앞줄로 서죠. 큰 학교들은 1학년들이 앞줄로 서고,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에는 그런 게 없는데,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이제 학생회장이 이제 구령을 붙이죠. 그 차력 격려할 때. 그래서, 뭐, 경례 구호도 있어요, 심지어 학교인데. 학교인데 심지어 경례 구호도 있어, 막. 하여간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할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스승의 날 기념식을 막 해. 기념식을 하고 그러면 이제 뭐 반장들이 대표로 뭐 선생님한테 꽃 달아주고, 그리고 그뭐 이제 뭐 선생님들은 그 뭐냐 하여간 뭐 아침엔, 그리고 뭐 응? 몇몇 애들은 뭐 아침 일찍 가가지고 막 선생님 사랑해요 뭐 그런 응? 칠판에 막 도배를 해놓고 뭐냐 선생님 사랑해요 막 칠판에 도배해 놓고. 근데 요즘은 그 대학 가면요, 기말고사 직전 시간에 선생님 사랑해요 써놔요. 기말고사 직전 시간에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하여간 기말고사 직전 시간에 막 그런 써놓는 애들도 있고요. 그 이제 그 어쨌든 그날은 정규 수업이 없어요. 정규 수업이 없고 그 선생님들이 좀 몰라, 선생님들은 그냥 교무실에서 좀그 그냥 뭐 기념 또뭐 다과회 뭐 이런 거한 다음에 일찍 퇴근을 해요. 일찍 퇴근하고,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막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 중에 엄마가 한분 와가지고 그냥 뭔가 준비해서 그날 뭐 얘기를 하고 시간을 때워요. 그런 문화가 있었죠. 근데 고등학교부터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몰라, 고등학교 때 1학년 때는요 행사를 했어요. 그 중고등학교 통합으로 스승의 날 기념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선생님들하고 고등학교 선생님들하고 편먹고 축구를 해. 중학교 선생님하고 고등학교 선생님들하고 편먹고 축구를 해요. 그렇게 축구를 했었고요. 그렇게 축구했었고 그런 행사가 있었는데, 지금은 또 학교를 아예 그냥 학교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고, 그 이제 제가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를 다녔던 곳은 개교기념일이 5월 8일이었어요. 어버이날이 개교기념일이었어. 그래서 중간고사가 끝나면 바로 개교기념일이라 학교 안 가. 그래서 꼭 어린이날을 끼고 시험을 보아요. 그러니까 뭐 어린이날이 뭐 이제 뭐 월요일이다. 어린이날이 월요일일 경우는 물론 그냥 그 전에 중간고사를 끝내버리는데, 그 이제 어린이날이 그 껴있으면 그 어린이날 꼭 끼고, 그러니까 이게 학교 시험 일정은 항상 한 주에 깔끔하게 끝내질 않아요.
한 주에 깔끔하게 끝내지 않고 꼭 주말에 끼고 시험 봐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꼭 주말에 끼고 시험을 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스승의 날. 이제 스승의 날인데요. 왜 근데 스승의 날을 5월 15일이 됐느냐?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요. 5월 15일 스승의 날은 세종대왕의 탄신일을 따왔대요. 사연인즉 세종대왕이 이제 훈민정음을 만들어가지고 전국의 백성들한테 언어를 가르친 그런 스승 같은 존재이다 라는 생각으로 스승의 날을 정한 거래요. 근데 당시 훈민정음이 반포된 날짜가 반포된 날짜를 하는 게 아니고 세종이 태어난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세종은 조선 태조 때 태어났어요. 1397년 4월 10일에 태어나요. 명에서 쓰던 대통령 기준이에요. 근데 이거를 율리우스 달력으로 환산하면 1397년 5월 7일이 돼요. 그리고 이 날짜를 그레고리우스 달력, 현재 전 세계가 쓰고 있는 그레고리우스 달력으로 다시 환산을 하면 1397년 5월 15일이 된대요. 그래서 그 5월 15일이 대한민국의 스승의 날이 됐어요. 참고로 세종의 탄신일은 다른 날에 지내요. 정작 여주에서는 다른 날에 지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코레일 경강선에 세종대왕 능력 생겼다고 해서 막그 세종대왕 능력 가시면요. 거기 가면 바로 세종대왕 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거리상으로는 세종대왕 능력이 좀더 가까운데 교통편은 여주역이 훨씬 더 편해요. 여주역이 조금 더 편하다는 거. 그리고 지금 여주역은 네, 편성팀 해주셔서 고맙고요. 지금 이제 그 여주역은 아직 그 열차가 안 다니죠. 그러니까 여객열차 안 다니고 광역전철만 다니죠. 네, 그렇고요. 그래서 세종대왕의 탄신일에서 따온 거. 근데 이제 날짜는 거기에 따왔어요. 근데 이제 뭐냐? 이제 선생님, 옛날에 선생님들을 찾아가는 풍습은 어떻게 시작됐냐면요. 강경여자고등학교가 있었어요. 지금은 남녀공학 돼가지고 강경고등학교가 됐는데, 강경이라는 지명에서 알수 있듯이 충청남도 논산시에 있어요. 논산시에 강경읍이라는 데가 있어요. 논산은 이제 논산 시내가 있고, 그리고 육군훈련소가 있는 연무대가 또큰 지역이고, 또그 옛날에 금강하구에서 포구로 쓰였던 강경이라는 곳이 또그 나주의 영산포처럼 논산에는 강경포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가 좀 유명했어요. 근데 그 강경고등학교에서 그 RCY라는 하여간 단체가 있었어요. 근데 단원들이 스승의 날인데 선생님들 찾아가면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스승의 날을 기념해서 이제 옛 선생님들을 찾아가는 것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근데 사실 5월은요 이제 우리나라 학제 기준에서는 학기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요. 솔직히 5월엔 여러분도 학교 다니실 때 보면 알겠지만 5월 초면요 어린이날을 끼고 그 전으로 중간고사를 봐요. 어린이날 끼고 전으로 중간고사를 보기 때문에 딱 중간고사 끝나고 시즌에 선생님들이 중간고사 시험 채점하고 있는데 스승의 날이야. 시험 업무 처리하는 시간이거든요. 선생님들 겁나 바빠요. 막 수행평가 그때 처리하는 선생님들도 있고
주관식 답안 채점하는 막그 시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니고 있는 학년의 담임 선생님 아니면 교과별 선생님들을 약간 좀어 선생님 감사합니다 약간 이렇게 챙기기에는 조금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잖아. 학기 시작된 지두 달밖에 안 됐는데 막 수학여행 가고 막 그런 시즌인데. 그래서 사실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좀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전 학년의 선생님들한테 뭐좀뭐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졸업한 학교의 선생님들 찾아간다든지 약간 그게 의미가 좀더 커요. 그래서 보통 학교들은 이날 학교 행사를 오전에 다 끝내요. 다만 그 입시에 목숨 거는 학교들은 그 자율 수업이라고 해가지고 수업을 할 수도 있고 그냥 자율학습을 시킬 수도 있어요. 하여간 뭐 행사들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1990년대까지만 해도 스승의 날들은 말이 선물이지 그 학부모들이 학생들을 통해서 선물 전달하는 게 학생들의 마음을 통해서 선물을 주는 게 아니고 뇌물이었죠. 그래서 수십 개에 달하는 그런 막 선물들, 막 선생님들의 그 책상 다 쌓이고요. 가끔은 학부모들이 직접 찾아와가지고 막 봉투, 금일봉, 아니면 뭐 선물 비싼 거, 뭐 이런 거 주는 일도 있었어요. 촌지라고 하죠. 요즘은 이제 그 촌지가 없어졌어요. 요즘은 촌지 금지시켰죠. 그래서 이 관리를 없애기 위해서 아예 스승의 날때 아예 등교를 안 하는 아예 그냥 학교장 재량으로 스승의 날때 휴교를 시키는 학교들도 있어요. 제가 다녔던 학교가 약간 중학교 고등학교가 스승의 날때 학교를 안 갔던 이유가 어버이날이 개교기념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어버이날도 쉬는데 스승의 날도 쉬자. 약간 그렇게 그 운영을 하더라고. 아예 근데 어떤 학교는요 그 소란을 막겠다는 그러니까 그런 선물 소란 이런 거를 아예 그럴 기회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아예 스승의 날을 끼고 되게 그러면 중간고사를 치면요 되게 그 중간고사 치는 거 치고는 되게 늦게 치는 학교거든요. 5월 15일에 중간고사 치르면 대부분 중간고사는 어린이날에 끼고 치르잖아요. 근데 이제 대신에 중간고사를 치르게 되면요 선생님들한테는 그 학생들이 교무실에 못 들어올 만한 명분이 생겨요. 선물 전달하려고 보통 교무실을 가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는 초등학교는 선생님들의 그 개인 일하는 책상이 각 교실에 있지만 그렇고 근데 이제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선생님들이 평상시에는 각자의 그 사무실에 교무실에 있다가 수업 시간이 되면 수업 자료를 챙겨서 교실로 가잖아요. 그래서 교실에는 딱그 교탁만 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선생님을 만나려면 초등학교하고는 달리 교무실을 찾아가야 돼요. 그런데 시험 기간이 되면 교무실은 학생 출입 금지 기간이 돼요. 당연하죠. 왜냐면 시험을 보면 답안지를 걷어가잖아요. 시험 보면 답안지 걷어가고 그 답안지들이 교무실에 보관을 해요. 교무실에 보관을 해서 그 시험 출제한 선생님들이 그뭐 주관식 답안이라든지 아니면 그 OMR 카드 체크라든지 그런 거를 그 검토를 해요. 그 원래 그 답안지 초검은 각 교실로 감독을 들어간 선생님들이 확인을 받는 거고 그 다음은 이제 시험을 출제한 교과 선생님들이 그 이제 재검을 하고 그리고 최종 3검은 그 최종 점검은 이제 각 교과군의
그 교과목 부장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 부장 선생님들이 최종 체크를 해. 그래, 그걸 체크를 모두 거치고 나서야 OMR 카드가 이제 전산실에서 그 채점 그 기계로 들어가는 그 절차를 그때서야 들어가요. 그게 끝나야 꼬리표가 나오죠. 그 채점이 끝나야. 그런데요, 현재 김영란법에 따르면요, 10원짜리 색종이를 접은 카네이션을 주는 것도 불법이에요. 현재 스승의 날은 그래요. 이제 김영란법이 생겨버려가지고 직무하고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허용하는 금액 이하의 선물이어도 이 예외 규정에 충분히 걸릴 수 있다 라는 그 이유를 들어가지고 김영란법이 시행이 될때그이 카네이션도 금지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그뭐 반별로 뭐 문화가 다른 학교도 있고 학교별로 문화가 다른 학교도 있고 다 달라요. 근데 이제 가끔 이제 우리가 막 옛날 선생님들 생각나가지고 그 그런 출신 학교들을 갈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사립이면 상관이 없다? 그 사립이면 상관이 없어요. 사립학교는요. 그 계약제예요. 계약제여가지고 사립학교는 그냥 한번 계약하면 쭉갈수 있어요. 잘리지만 않으면. 네, 저는 전공이 역사고요. 자,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공립학교가 문제가 있어요. 공립학교는요, 대부분은 4년에 한 번씩 전근을 돌려요. 이 전근이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교육청은 광역단체별로 있어요. 이 광역단체별로 교육청이 있기 때문에 그 스승의 날과 관련된 얘기를 일단은 지금 오늘 1부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역단체 단위로 예를 들어서 서울은 서울끼리, 경기도는 경기도끼리, 그리고 뭐 광주는 광주끼리, 전라남도는 전라남도끼리 그렇게 그 광역단체끼리 그 교육청을 돌려가지고 선생님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서울에 강동구 학교에 있어 뭐 서울에 뭐 저기 뭐 예를 들어서 뭐 염리초등학교 뭐 이런 데 있었다 쳐요. 그럼 4년 지나면요 서울 안에 있는 뭐 다른 초등학교로 전근을 가야 돼요. 뭐 여의도 초등학교로 가든 뭐 다른 어디를 가든 그냥 전근을 가야 돼요. 4년에 한 번이면. 대부분 그러고 아니면 뭐 특수 사항 때문에 좀몇년더 있다고 하더라도 7년 이상 같은 학교에 있을 수가 없어요. 돌리는 거예요. 그 같은 광역단체 내에서. 그러니까 뭐 서울이면 진짜 운 나쁠 경우는 저기 도그 서울 제일 북쪽 끝에 있는 그 도봉구에 있는 데서 저기 남쪽에 그 내곡동 세곡동 응? 세곡동에 있는 뭐 대왕초등학교 뭐 이런 데갈 수도 있어요. 진짜 운 나쁠 경우는. 옛날에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 현재 그 공립학교 교육법에 의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한 곳에 너무 머물면 이제 기득권 생긴다 이거야. 짬밥 생긴다 이거야. 그래서 전근시켜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기간은 사실 그각 광역 지자체마다 조금씩은 달라요. 요즘은 이제 그 지방선거에서 교육감도 직접 뽑잖아요, 시민들이. 그 교육감들이 정하는 거야. 교육감들이 정하고요. 근데 이제 조금씩 다른 게요. 부산하고 경상남도는요. 같은 학교에서 5년 이상, 5년을 초과할 수 없어요. 그리고 얼마나 더 심하냐면요. 동일 시 같은 시, 군, 구 지역에서 10년을 넘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산 사하구에서 학교를 두 군데를 근무를 했어. 그러면요. 그 다음 해에는 무조건 부산에 다른 구로 옮겨야 돼요. 그런 식이에요. 그
같은 지역에서 10년까지밖에 할수 없으니까 10년이 지나면 다른 지역으로 전근을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 전라남도의 그 학교에 근무하는 공립학교 선생님들은 보통 자기는 학교 근처에 방을 얻어서 살고 가족들은 광주에 살고 그래요. 왜냐면 그 전라남도에 딱그 지리적으로 딱그 가운데 위치에 있는 지역이 광주 아니면 나주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계속 그 전라남도에 막 여러 학교들을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뭐 목포시 한 군데서만 가는 게 그런 게 아니고 그 전라남도 전체에서 왔다 갔다를 해야 되니까 가족들은 막 너무 막 멀리 옮기기 버거우니까 가족들은 광주에서 살고 이제 그 기러기가 되는 거지. 그 자기들은 이제 평일에는 학교 근처에서 살고 뭐 주말에 이제 가족들 만나러 잠깐 광주를 간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아마 이제 경기도 선생님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 서울 인근 도시 이런 데서 살다가 그 가족들은 서울 인근 도시에서 살고 자기는 왔다 갔다 전근하고. 공립학교는 그래요. 사립학교는 잘리지만 않으면 그막 10년이고 막 20년이고 은퇴할 때까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선생님들 내가 많이 봤고. 심지어요. 사립학교는요. 그리고 사립학교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충분히 있어요. 사립학교는 보통 모교 출신 선생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선배들이야. 사립학교는 보통 그 학교 출신 선생님들이 많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계속 그 동문회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교과 관련 전공을 했다. 그러면 만약에 그 선생님 자리가 비어. 그러면 그 자리로 부임을 하는 거야. 그 교직 자격증이 딱히 없어도 가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웬만하면 교직 이수자를 우대하기는 해요. 교직 이수를 하면 대신에 공립을 갈수 있어요. 교직 이수를 해서 교사 자격증을 따면 공립도 배정될 수 있어요. 아, 저는 그냥 역사를 전공했던 거고요. 지금 옆에 사진은요, 퇴계 이황이에요. 그리고 이게 그 선생님들을 그 배치하는 것도요, 되게 복잡해요. 그 학교 등급이 있어요. 교육 여건에 따라서 급지가 나뉘어요. 가나다라. 가나다라 급지가 나뉘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그 군대에서 휴가 갈때그 거리 비례로 그 급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쵸? 이 퇴계는 여기 1,000원짜리 있잖아요. 요즘은 요 1,000원짜리면 펌프를 한 코인 할수 있어요. 펌프 한 코인 할수 있어요. 그리고 스승의 날 탄신은 바로 요 세종의 탄신을 그 그레고리우스 달력으로 환산을 해가지고 그 날짜를 고른 거예요. 지갑에 저분이 아니 지갑에는 사임당이 두둑해야죠. 지갑에는 사임당이 두둑해야지. 그렇고요. 그 거기에다가 근무 평점을 매겨요, 선생님들의. 선생님들의 근무 평점은 교장이에요. 근무 평점은 뭐 교장이나 교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해요. 그리고 요즘은 또그 교원 평가제도 있잖아요. 아마 제가 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그 이후에 아마 교원 평가제가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그 교원 평가제 뭐 이런 것도 막 반영이 돼가지고 그걸 평가를 해요. 그래서 이제 막 사립학교에 막 십몇 년 머물러 있는 선생님들도 계속해서 그런 그 교육 컨텐츠 이런 거를 개발을 안 하면요, 뒤처지는 거예요. 네, 저도 역사 전공했어요. 그래서 그런 뭐 이런 관련해서 그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요즘 이제 교육부에서요, 선생님 찾기 서비스가 있긴 있어요. 각그 지역 교육청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요, 선생님 이름을 검색을 해요. 그러면 현재 어느 학교에 근무하고 있음 해가지고 다 있대요.
근데 일부 선생님들은 개인정보 문제 때문에 그 자기 프로필 공개를 막아놓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아, 선생님 지금 교감하고 있다고? 아,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좀 이따가 그거는 제 썰풀이 얘기를 할게요. 근데 이제 요즘은 또그 선생님들이요. 촌지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제 과거에 막 체벌이 많았던 시대 있잖아요. 그 체벌이 많았던 시대에 막그막 되게 막 무서웠던 선생님들 있잖아요. 그 무서웠던 선생님들이 그 그런 거 문제 때문에 이제 정보 제공을 피한다 그래요. 요즘 막 미투 당하잖아요. 막 체벌 심하다거나 그런 그 성적 발언 문제 때문에 미투 당하는 선생님들 많잖아요. 그 TU가 아니고 그 미투는 이거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앙심을 품고 그막 찾아가서 전화를 하고 막 욕하는 그런 제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렇고요. 그리고 예외의 경우로 그 약간 이제 시골지역, 정말 이제 학교가 몇개 없는 그 시골의 군지역 있잖아요. 그런 데는요, 그 선생님들이 정근을 안 가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예외적으로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지역적 특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의 그한 행정구역 안에요, 학교가 진짜 몇 군데 없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군 지역의 경우는요, 그나마 중학교는 몇 단위까지는 있어요. 그 제가 처음은 아닐 거예요, 역사 방송은. 그래서 그 중학교는 그래도 몇 단위까지는 있어요. 정치 얘기는 오늘 안 해요. 그 제가 시사 얘기를 하긴 하는데 오늘은 안 해요. 그 중학교가 몇 단위까지는 있다? 근데 고등학교는요, 진짜 인구수가 많은 군이 아니 많은 군이거나 행정구역이 뭐 엄청나게 넓어. 강원도 홍천 이런 데처럼. 그런 데가 아니고서는 읍에 한두 개 정도만 있는 고등학교도 있어요. 아마 제가 이제 외갓집이 전라남도 구례군이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같은 경우는 면 단위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고등학교는 진짜 읍에만 있어요. 그렇고, 그리고 이제 뭐 간혹 이제 이웃 행정구역으로 정근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이 없어서. 요즘은 사람이 없다 그러죠. 그 이제 오히려 사립학교는 정근을 안 가니까 찾아가기 편할 수도 있어요. 얼마나 편하냐면요, 제가 고등학교 때 되게 젊었던 선생님이 한분 있어요. 국어 선생님이. 그러니까 보충 수업만 들어봤지 그 뭐냐 정규 수업을 제가 들어본 적은 없거든요. 왜냐면 제가 국어 선택 과목 중에 문법하고 화법을 선택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문법을 선택 안 하고 화법을 선택해가지고 문법을 선택했었으면 그 선생님을 만날 수도 있었는데 안 만났어요. 그리고 지금 그 선생님의 아들이 같은 동네 성당에서 활동해요. 참고로 선생님은 아직 세례를 안 받았어요. 선생님 빼고 나머지 가족들은 다 세례 받았어요, 지금. 동네 성당에서 만나. 학교 때 선생님은. 사립학교는 그럴 수가 있어요. 네. 그렇고요. 이제 부탄의 경우는 스승의 날이 5월 2일이에요. 왜냐면요, 부탄의 국왕 중에요, 지금의 도르지 왕축 국왕의 생일이 5월 2일이에요. 종교재단 학교요?
가본 적은 없는데, 뭐, 약간 좀 인성 교육적인 면에서는 나쁘진 않을걸요? 너무 강요하지만 않으면. 특히 이제 그 대학로에 동성고등학교 있잖아요. 대학로에 동성고등학교가 있잖아요. 그 동성고등학교의 경우는 거기는 이제 서울대교구에서 운영한 학교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율형 사립고예요. 그 동성고등학교는 그 가톨릭 서울대교구에서 운영하는 그 가톨릭 청소년회관하고 그 학생회관 건물을 같은 건물을 쓰는데, 근데 이제 1층은 못 써요. 동성고등학교 학생들은 1층은 못 쓰고, 하여간 그런 그 건물들이 쫙 있어요. 성당 건물도 있고. 아, 점수 안 줘요? 하여간 그래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제가 고등학교를 동성 고등학교를 갔었으면 나는 편했겠지. 동성 고등학교 갔으면 아마 저는 편했을 거예요. 저는 성당을 다니니까. 뭐 거기는 이제 선생님들 중에서도 신부님들이 있거든요. 그 신부님들이 교과목 신부님들 같은 경우도 있고, 이제 그 뭐냐 고등학교 내에 이제 신학교 입학을 준비하는 반이 과정 반이 또 따로 있어요. 약간 옛날에 그 용산 성당에 있던 그 소신학교 시스템처럼 예비 신학교 시스템이 있어요. 동성고등학교는 물론 저는 그 반에 안 들어갔겠죠. 신부님들 거 아니면 그런 거 담당 신부님도 있고 그런 이제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런 종교 학교들은 아니 저는 그거를 알 수밖에 없죠. 저는 성당을 다녔으니까. 그리고 제가 다녔던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요, 중학교에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선생님들이 좀 있었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선생님들이 좀 있어가지고 수요일 점심시간마다 예배를 하는 거야. 그리고 막 간식 주는 거야. 거기 가는 애들도 있었고. 뭐, 그랬어요. 그래서, 부탄 같은 경우는 그 현대식 교육의 토대를 만든 시기가 그 도르지 왕이에요. 지금의 도르지 왕이 지금 교육의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 왕의 생일을 스승의 날로 지내요. 저는 역사학자 겸 스포츠 기자 활동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부탄 같은 경우는요, 현대식 교육이 약간 영국식을 좀 땄어요. 그건 좀 참고를 하세요. 20대 아닌데. 그래서 스승의 은혜가 있고요. 그리고 개교기념일인 학교들이 있어요. 장로의 신학대학교, 장신대, 그 총신대학교, 그 이수 뭐냐 그 남성역이 있는데 7호선 남성역, 그리고 순천대학교, 한림대학교, 대진대학교, 포천에, 그리고 대구가톨릭대학교, 부산대학교, 원광대학교, 한양대학교, 건국대학교가 개교기념일이 5월 15일이에요. 손흥민 선수 직접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저 박지성 씨는 경기장에서 직관으로 본 적은 있어요. 김용대 골키퍼 직접 본적 있고, 유승민 선수 직접 본적 있고. 그리고, 그래서 스승의 날때 쉬는 학교도 좀 있고요. 근데 스승의 날이 가끔 가다가 막 휴일에 겹치기도 하고, 부처님 오신 날에 겹치기도 했었어요. 아, 이승우 선수 사인? 이번에 대표팀 들어갔다 맞다. 그리고 재작년은요, 재작년 같은 경우는 2016년 스승의 날을 마지막으로 그 다음부터 치러지는 토익 시험이 유형이 바뀌었어요. 지금 제가 이 시간대에 그 교육 방송을 하는 이유가 조금 일찍 땡기면
그 토익킹 대균쌤하고 방송 시간이 겹쳐서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 뒤에 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리고 초중고의 경우는 스승의 날의 경우 그 학교장 재량으로 휴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스승 5월 15일이요. 파라과이에서는 독립기념일이래요. 남미 파라과이에서는 독립기념일이래요. 하여간 우리나라는 5월 15일에 지내요. 축구협회에 대한 얘기는 지금은 안 할게요. 그거는 내가 축구 쪽에 인맥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서 1부 녹화를 마무리를 하고 이제 역사 속에서 대표적으로 선생님과 제자 관계가 누가 있었는지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